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혐의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체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는 골프클럽의 허술한 보안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틱톡 대표와 법무부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놓고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전직 뉴욕시 소방국 서장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수석 법률고문 리사 존버그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사칭한 은행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롱아일랜드 길고비치 연쇄 살인 사건의 희생자의 새로운 스케치가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장소 스키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알래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감지돼 비상 착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던 플로리다 골프클럽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리 골프코스 주변을 순찰하던 비밀 경호팀에서 용의자와 그 총기를 발견해 긴박했던 상황은 사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혐의로 미국 국적의 58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체포했습니다. 플로리다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는 총을 소지한 라우스가 골프를 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리다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발각됐으며 라우스는 도주 중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클럽에서 5번, 6번 홀을 돌고 있었으며 비밀 경호국 요원은 그보다 앞서 앞으로 이동할 홀을 살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울타리 사이로 튀어나온 총구를 발견한 요원이 먼저 발표하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발각된 골프클럽 현장에서는 AK-47형 소총과 조준경, 백팩 2개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도주했으며 가족과 함께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올랜도로 향했고 순찰차와 헬기가 동원돼 경찰은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라우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범죄 혐의로 이미 8번이나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라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에게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X에 난 2016년에 당신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모두 크게 실망했고 당신은 더 악화하고 퇴보하는 것 같다며 난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1월 전에 전쟁을 끝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라우스의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 암살을 시도할 정도의 과격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FBI는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도널드 트럼프 부지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타워의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정된 나소 카운티에서 열리는 그의 선거 유세 현장도 보안을 철저히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골프장도 보안이 강화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암살 시도범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사진 작가들이 수년간 인재해온 골프클럽의 허술한 보안 상태를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 타깃이 된 가운데 용의자는 조준경을 장착하고 장전된 SKS 계열 소총으로 매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이 수년간 알고 있었던 보안의 허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론사 사진 기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 골프장 밖에서도 카트를 타고 다니는 트럼프의 모습이나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나무 틈 사이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75야드까지 가까이 찍을 수 있으며 골프클럽 주변에 나무도 없이 훤히 비어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의 울타리 주변에서는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펜스와 통로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라이언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웨스트 팜비치 외부 울타리에서 12시간을 매복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 트럼프로부터 300에서 500야드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가 울타리 사이로 총구를 내미는 순간 비밀 경호국 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오후 1시 31분쯤 방어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용의자는 나무에서 나와 닛산 SUV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오후 2시 14분쯤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량 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0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훔친 물건 보유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연방법원은 라오스가 도주할 위험이 있고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틱톡이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틱톡에 방대한 미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법무부가 증거도 없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와 틱톡 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틱톡 대표와 법무부는 워싱턴 법정에서 전체 미국민의 절반이 사용 중인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놓고 중대한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현재 1월 19일부터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법안을 두고 반박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안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며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방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틱톡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 유포 및 정보 조작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법무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으로 틱톡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틱톡과 법무부 양측 변호사는 오늘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 앞에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만약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 법안을 놓고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서명한 이 법은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수년간 논의한 끝에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법이 다른 외국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검열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와 대형 소셜미디어 간의 법적 다툼은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오전 두 명의 전직 뉴욕시 소방국 소속 서장이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소방 관련 안전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들이 2년에 걸쳐 약 30개의 프로젝트에서 소방 안전 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뇌물수수, 부패,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명의 전직 뉴욕시 소방국 서장이 오늘 오전 연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소방안전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19만 달러의 뒷돈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전직 FDNY 고위직 출신 앤서니 사카비노와 브라이언 코다스코가 뇌물수수, 부패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수사국이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한 부패 수사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특정 개인과 회사들이 소방당국에서 진행하는 소방안전검사 등에 대해 신속하게 우대조치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코다스코 전직 서장은 19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연방 조사관들에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부패 수사가 약 2년에 걸쳐 뉴욕시 전역 아파트, 레스토랑 및 바, 호텔 등에서 발생했으며 이들은 화재경보 검사와 관련해 약 30개의 프로젝트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수석 법률 고문 리사 존버그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 초 애덤 시장의 고위 간부 중 일부를 검찰이 급습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주에는 에릭 캐빈 뉴욕시 경찰국장과 데이빗 뱅스 교육감이 사임한 바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뉴욕시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임명된 존 벌그는 직책을 맡은 지 1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존 벌그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담스 시장이 저에게 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그가 뉴욕 주민을 위해 해온 일과 계속 해온 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도 성명을 통해 리사가 지난 13개월 동안 행정부와 도시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며칠 안에 대행 수석 변호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부인하며 여러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벌그의 사임 결정은 연방 수사관들이 경찰국장, 학교장, 두 명의 부시장, 한 명의 수석 고문, 맨하탄 미타운의 NYPD 사령관을 포함한 시장의 핵심 인물 몇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일주일 남짓 만에 내려졌습니다. 경찰국장은 목요일에 사임을 발표했고 그의 후임자인 톰 던론이 금요일 저녁 임시국장을 맡았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뉴욕 수사관은 경찰국장의 쌍둥이 형제인 제임스 카반과 뉴욕시 단속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근에 거주하는 여성이 컴퓨터 비밀 코드워드를 포함한 정교한 사기로 10만 달러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뉴욕시 일대에서 이 같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기범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여성은 은퇴한 회계사로 신원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노트북이 동결됐고 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기범은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고 말하고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감염되게 한 회사 측의 실수를 사과하기 위해 전에 지불한 프리미엄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환불을 승인했지만 10달러 대신 실수로 10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 중 하나에 10만 달러가 입금된 것을 보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했고 몇 시간 후 택배 배달원을 통해 10만 달러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여성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다른 계좌에 있던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관리하는 신탁 계좌에서 10만 달러를 빼내 그녀의 개인 당좌 예금 계좌에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자신이 저축한 현금의 3분의 1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사기가 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회사는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전화를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지방검사청 관계자는 도시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컴퓨터 화면에 팝업이 뜨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컴퓨터를 끄고 플러그를 뽑으라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2010년 롱안에서 발생한 길고비치 연쇄살인사건의 아이젠 남성 희생자의 스케치 3장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 렉스 휴먼은 현재 6명의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휴먼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포카운티 지방검사인 레이티언이는 아시안 도로 알려진 길고 해변 희생자의 새로운 스케치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아시아 남성 희생자의 유해는 2011년 4월에 오션 파크웨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시안 도가 2006년 또는 그 이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어니 지방검사는 이 남성이 17세에서 23세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관은 이 희생자가 머리에 둔기로 인한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보로 아시안 도는 브래지어를 포함해 여성 의류만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이 희생자가 여성을 자칭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고 성노동자로 일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남중국계, 특히 한족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6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렉스 휴어만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된 성노동자 샤넌 길버트를 찾기 위해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의 해변을 수색하던 중 19의 다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길고포로 알려진 여성들 멜리사 바르텔레미, 메건 워터먼,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엠버 코스텔로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2010년 12월 자루에 쌓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초 수사관들은 2003년에 발생한 제시카 테일러의 살인사건과 1993년 롱아일랜드 노스시에서 발견된 산드라 코스티아의 살인사건으로 휴어만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휴어만은 이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가 공공장소 스키 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가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마스크는 시위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 조앤 아리올라 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의원 등 공화당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에는 뉴욕시 내 공공장소와 학교, 보육시설에서 스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250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착용이 금지되는 스키 마스크는 눈과 입, 코 등에 구멍이 있고 머리와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모든 밀착형 마스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일종의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마스크는 시위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올라 시의원은 스키 마스크는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며 공공장소 스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면 공공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직업 안전상의 이유, 연극 등 공연 의상의 일부, 할로윈 등 전통적인 할러데이 의상의 일부, 실제 스킹을 위해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에서 한 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탑승한 가족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울클리프 레이크 출신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한 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저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였고 차량 안에는 54세 운전자 데이비드 드라이어먼, 54세의 미셸 드라이어먼, 그리고 17세 딸 브룩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갑작스럽게 도로를 벗어나 주변 도로 구조물을 향해 여러 번 충돌했고 큰 충돌로 인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주경찰은 이들 모두 뉴저지 우드클리프 레이크 출신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딸 브룩은 자신의 SNS에 뉴저지 에즈베리 파크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갔던 사진을 올렸고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맥스는 다른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시장 카를로스 랜도는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한 깊은 유감과 애도를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브룩이 재학 중이던 파스카 힐즈 고등학교에서 대략 150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유대인 커뮤니티가 모여 촛불을 켜고 그들을 추모하고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맥스를 위로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드라이어먼 가족이 속한 다른 커뮤니티들은 이 가족을 기리고 애도하기 위한 모임과 추모식, 그리고 생존자 아들 맥스를 위한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얼라스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상한 냄새로 인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긴급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내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감지됐고 승무원들 중 4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와이 리후에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던 알래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에 문제가 생겨 비상 착륙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알래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은 이륙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호놀룰루에 착륙했습니다. USA Today지는 당시 기내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냄새가 감지됐고 그 이후 일부 승무원들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Fox Business News는 알래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 승무원들 중 4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익명의 항공사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항공기 810편에 승객 119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10편의 모든 탑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통해 시애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공편 810편에서 어떤 냄새가 감지된 것인지 병원에서 검진받은 후 승무원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보너스 제공이라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최대 900달러의 현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금 보너스를 내세운 대표적인 대형 은행은 체이스뱅크,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TD뱅크 등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너스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건을 준수해야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CD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는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를 유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사가 홈디포의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에 관여했다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20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샌디에고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홈디포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계산할 때 선반 태그나 물건 자체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스캐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 조지 게스커는 성명을 통해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고장난 트랙터 트레일러와 크로스 브롱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통근객들이 90분 이상의 지연을 겪었습니다. 항만당국은 자동차와 버스가 다리 아래층을 이용하도록 권장했지만 여전히 1시간 이상 지연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뉴저지 통근객들이 여러 사고로 인해 링컨 터널로 향하는 버스와 자동차가 중단되고 전선 문제로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쓰러지면서 교통 체증에 심각하게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2025년 생활비 조정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세 가지 숫자 중 첫 번째 숫자가 나왔는데 내년 월별 지급액이 적은 숫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7월에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콜라는 연방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 8월, 9월에 매년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2025년 최종 수치는 10월에 발표됩니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센터 소속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정되면 2025년 조정률이 2.6%에서 2.9%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인플레이션이 올 상반기 6월까지 3%에 머물면서 물가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 없다면 내년 사회보장 콜라는 2.75에서 3.2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의 2.9% 수치는 평균 퇴직자 소셜연금인 월 1,870달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월 54달러씩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힐 일대에 공유 전기 스쿠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플러싱 일대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롱스에 이어서 지난 6월부터 퀸즈 동부 지역의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 등 복잡한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6일부터 맨하탄 5개 보로 전역에서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만약 음식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지 않으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음식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맨해튼, 브롱스, 스테텐아일랜드 거주자들은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무료 쓰레기통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퀸즈나 브루클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쓰레기통 주문 기간은 끝났지만 역시 청소국 웹사이트에서 음식 쓰레기 배출용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쓰레기통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